선생님 어디서 오셨나요? 파주시에서 왔습니다. 파주시에서 오셨답니다. 자, 먼저 공통 질문. 올해 나를 가장 열받게 한 장면, 사건. 김건희가 열린공감에서 내가 국모가 되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했는데 나는 60평생 살면서 설마가 사람 잡는 거 경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 한 몸 바쳐서라도 이 조국을 150년 전 만주벌판에 나가서 독립군 추사들이 찾아놓은 이 조국을 어떻게 찾아놨는데 그놈들한테 이대로 뺏길 순 없고 어떻게든지 내년의 상반기에 끌어내려서 이 정권을 타파해서 바뀌게 되면은 150년 전 프랑스의 혁명처럼 첫 국민이 시민혁명으로 일어나서 사법개혁부터 언론인들 처형서부터 모조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끝까지 지치지 말고 갑시다. 감사합니다.